이 시각 조인했습니다.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를 분해해 분석한 결과 이륙 지점은 백령도였고 보낸 주체는 남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확인해 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파병받은 북한군 병사들을 민간 트럭에 실어 최전선으로 수송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외교 국방 장관들이 현지 시간으로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에 모여 한반도 정세를 논의합니다. 양측은 북한의 파병을 비롯한 북러 군사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 열린여당이 15년 만에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취임 한 달도 안 돼 최대 위기에 몰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 대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 의향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공화당 트럼프 후보를 4%포인트 앞섰습니다. 이달 초 같은 조사 결과보다 격차가 커졌지만 여전히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